네, 이번에 함께하실 기관은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안전정보원인데요. 자,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안전정보원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일까요? 저희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고 또 국민 식생활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남은 통조림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나 곰팡이 독소 발생 예방을 위해서 식품보관법을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와 같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시부스가 참 글로벌해요. 네, 이곳에는 총 8개의 언어로 이 컨텐츠가 제작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는 국가를 바탕으로 제작을 한 콘텐츠를 좀 더 많은 국가에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콘텐츠를 알리고 싶으세요? 기본적인 식품 안전 정보도 좋지만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바로잡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식품 안전 정보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